재작년에 냈나? 넌 나에게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. 이거는 말 그대로 견딜 수 없는 마음일 때 쓰는 노래예요. 그래서 그때 당시 이 노래를 부르면 또 그때 당시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조그만 벌레가 있어. 새똥 맞았다고? 아 진짜? 새똥 보셨어요, 여러분? 아, 못 보셨나? 아 여기. 김치가 있나? 색깔이 새똥 색깔 맞으면 오히려 다행이네. 새똥만 안 맞았으면 좋겠다. 네, 되게 새들이 가을이라서 재밌네. 미안해. 아영이 화이팅. 네. 자연 속에서 넌 나에게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어라는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 고마워. 여기서 엄청 떨 뻔했는데. 뭐야, 나 기타 드니까 덜 떨리네? 아, 네. 넌나에게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어라는 노래였고요. 벌써 2부의 마지막, 아, 2부래. 1부의 마지막 곡이에요. 네. 그래서, 마지막 곡은 둥둥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,